2022년도 미스코리아 진 이승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, 반갑습니다. 케이시한테 익숙한 가수인데요. 내가 사랑하는 남잔가? 아, 남자 아닙니다. 일단 노래 제목부터 말할게요. 네오룩 러브. 만약에 그때. 아, 이 뭔가 이 아련한 약간 한국에 비슷한 그런 노래 있잖아. 아련한 응? 뭐지? 패스. 넘어가시죠. 가수는 The Lim. 아! 오, 잠깐만. 저번 주에 야한 거 봤잖아요. 래퍼 여자 래퍼인데 싱잉 래퍼. 오. 그러니까 노래도 잘하고 래퍼 진짜 잘하시는 2000년생인데 진짜 젊은데. 진짜 잘해. 랩 진짜 잘하고 약간 태페미? 멋있는?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 비비 느낌. 오!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이 노래를 말해보면 그 드림 씨 그 첫 영상 자동차에 있는 강아지 찍을 때 이거? 드림이랑 MCK이라는 래퍼랑 사귀고 있다고 얘기를 맞아요. 기억나요. 네. 그치. 그런 사이 당사자들은 딱히 계속 조용했고 아무 말 없었어요. 드림 입장으로도 그냥 각자의 본업 발전하기 위해서 결정한 거라 뭐 앞으로 우리 보고 싶으면 우리가 음악 보면서 봐라 이런 좀 쿨하게 얘기했거든요. 근데 계속 조용했는데 이번에 노래 나오는 날에 2023년 3월 2일 날 최근 나왔어요. 엄청 최근이다. 네. 근데 그날에 MCK 전남친의 앨범 나왔어요. 같은 날. 그리고 그날은 MCK 그 래퍼 남자 래퍼의 생일이었어요. 뭐야? 궁금하다. 뭐야? 얘기해줘. 무슨 뜻이야? 와, 궁금해. 아, 이런 거 재밌다. 흥미 진진해. 재밌어. 그러니까. 남의 연애 얘기 제일 재밌어. 뮤비도 엄청나게 좀 가사랑 뮤비의 그 이미지 작업에 투자해서 좀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보시고 리액션 해주세요. 오, 느낌 있어. 항상 약간 시작이 이런 것 같아. 약간 얼리네. 택해. 어머, 사람 있어. 뭘까? 되게 연출이 과감하다 해야 되나? 가사 뭐야? 의미 담아놓은 거 아니야? 미령 아니야? 미령? 오. 디바 같은 느낌이다. 와, 몸에 펄. 노래 너무 좋은데? 이거 무조건 의미 있어. 너무 슬퍼. 이제 울 줄도 모르는데. 이걸 생일날 냈다고? 나 뭐 할 것 같은데? 왜? 약간 감성 힙합 이런 느낌이야.
진짜 우는 거 아니야? 진짜 우는 거 아니에요? 너무 슬픈데? 친구들아. 이게 근데 뭐지? 뭔가 의상에도 다 뜻이 있을 것 같은데. 가사. 이거 무조건 현실이야. 그러니까. 약간 자아를 나타낸 건가? 막 힘들어하는 그런 상처받고 그런 거 같아. 언론에 상처받고. 너무 그랬으면 좋겠어. 나 눈물 나. 나도. 아 근데 노래가 너무 좋다. 노래가 너무 좋은데요? 난 이거 계속 들을 것 같아. 약간 뭐랄까 비 오는 날 차 안에서 약간 헤이즈 같기도 하고. 정확하다. 이심전심. 혹시 결혼까지 생각했나? 왜 너 결혼까지? 그니까 자기는 신부인데 신랑이 없는 거야. 아 그래서 혼자 이렇게 혼자 비 맞으면서. 그치. 눈물 흘리면서. 면사포를 그냥 쓰고 있진 않을 거 아니야. 너무 내 생각인가? 일리 있어 일리. 그치. 구두야? 뭐? 아 이게 걷고 있는 거. 이제 이런 나를 싸고 있던 그걸 다 벗어 던지고 나는 이제 나 홀로 나아가겠다. 의미부여. 1등. 약간 꾸덕꾸덕 리리. 다시 만나세요! 제가 응원할게요! 다시 만나세요! 근데 이제, 저 끝났다. 이렇게 이제 마음의 불씨가 점점. 이게 뭐야? 마음의 불씨가 비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는다. 그렇네. 다시 만나세요! 잘한다. 해석 잘하는데? 작가 해도 되겠어. 꿈보다 해몽이라고. 이 뒤로 감는 거 뭐예요? 아,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? 아니면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? 너와의 흔적을 다 태워버리겠다. 지난 날의 과거를 잊고 다시 사랑하자. 아, 그런 건가? 아, 그런 건가? 근데 어떻게 생일날 그걸 그렇게. 그래, 이거 무조건 의미 있다. 어떻게 그렇게 하지? 그리고 그냥 슬픈 가사가 아니라 막 언론도 싫고 나는 그래. 막 지쳤고 그런 게 그 본인의 처한 상황이나 직접 느낀 게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가사란 말이죠. 그러니까 다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 일단 근데 널린이 제가 저번 리액션 때 그때도 약간 핑크인데 되게 그 색깔에 막 의미부여를 엄청 잘 뭐라 해야 되지? 되게 심오하다 해야 되나? 근데 지금도 약간 지금 입고 있는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 아예 디자이너나 이래서 입으로 의미부여할 수 있는 그런 거 했거든요. 마지막에 웨딩드레스 맞죠? 원래 핑크, 너를 만나고 연애를 할 땐 핑크였다가 이제 그 사람이 떠나면서 갑자기 무채색이 된 거야. 아, 색을 빼앗겼어. 색을 빼앗겼지. 흰색으로. 원래 사랑할 때 막 핑크빛이라고. 맞아.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하얀색 됐다가 막 그런. 아! 그거 궁금해요. 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중간에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모여들잖아. 위로하듯이. 약간 그런 건 뭐예요? 그런 거는 약간 나 스스로를 좀 세세히 해석하면 좀 본인 스스로 내면으로 보여주는
싶은데 그게 약간 그 자기 그 독한 생각들? 아. 건강하지 않게. 그래서 아. 머리 위에 쓰고 있었구나. 안 그래도 그게 뭔가 했어. 아. 나는 막 이게 뭔가 생각이 너무 많아서 과부하돼서 그게 터지기 직전을 약간 비슷하네 표현한 줄 알았는데 아까 막 다시 만나서 하는 게 좀 고쳐 잡아야 되는 게 뒤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나도 혼자 알아볼 내가 혼자 돌볼 수 있게 나아야겠다 이런 가사였거든요. 그래서 미련이 있어도 이제 앞으로 혼자 그러면 이제 힘들지만 받아들였다라는 그런 뜻이네. 극복을 했다. 혹은 이 노래로 극복을 하겠다. 약간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곡. 그러니까 나 힘들다라는 걸 좀 알리려고 이렇게 노래로 만든 거잖아요. 실제로 노래 이거 직접 작사했었거든요. 작사 끝나고 프로듀션을 데모 줬을 때 본인이 아직 여전히 감정도 헤어나지 못해서 울었대요. 많이 사랑했다고. 과거입니다. 현재 남친이 있어요. 예? 현재 남친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였어요. 그래서 그게 유저페이 그 노래가 현 남친한테 하는 노래였어요. 그 업로드가 바뀌어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? 이거 먼저 올라가고 그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언니 나 그것도 배신당 안 지금? 아 그렇네. 아 이래서 연애 상담 해주면 안 돼. 어차피 자기 맘대로 하니까. 아 나 지금 어려워. 우와. 근데 뭐 그래. 뭐 그럴 수 있지. 맞아요. 너만 행복하면 됐다. 응원합니다. 너만 행복하면 됐다. 잠깐만 제목이 그때. 만약에 그때. 아 만약에 그때. 약간 저는 느꼈을 때. 아니 근데 너무 감정이입해서 슬퍼하고 다시 만나라고 응원했는데 새로운 남자친구분이 계시다고 하니까 그 말은 취소하도록 하겠고 그 남자친구분과 예쁜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언니는 어떻게 봤어? 나는 일단 그 사랑에 빠진 그 뮤비가 이제 내가 본 거라 하니 아 이해가 가더라고. 되게 끈적끈적하고 되게 사랑에 빠진 게 맞는 기억이다. 그 뮤비가 기억이다. 아 야하다고? 굉장히 야하다 했던 거. 그래서 저도 뉴 러브 많이 많이 응원합니다.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저희 떨린 노래 많이 많이 좋아하거든요. 그 네. 추천 많이 해주시고 댓글로도 또 다양한 리액션 했으면 하는 것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뭐죠?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안녕. Thank you.